다음 손님을 기다리며 잠시 쉬어가는 휴식 시간. 다급하게 근처 편의점에서 요깃거리를 사오는데요. 종일 먹은 거라곤 아침에 몇 숟가락 떠먹은 죽이 전부지만 어머님 생각하면 이마저도 사치 같습니다. 쉬는 타이밍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먹습니다. 이게 요즘같이 만 원 가지고 식사하기도 참 어렵고 그런데 여기 대리해가지고 얼마 벌도 묻었는데 그 식사비로 나가고 뭐 하고 하면 저한테 가져오는 게 안 그래도 적은데 부담이 가서 그냥 이렇게 때웁니다. 간단하게.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착잡하지만 어머님 생각하며 힘을 내보는데요. 이렇게 급하게 드세요. 굴 뜨면 또 빨리 가야 되니까. 예. 갈수록 암담해져 가는 현실에 점점 지쳐갑니다. 제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. 안 그래도 지금 마음적으로 막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제가 마음을 다잡아보고 아이 나 괜찮겠지 나 괜찮아 스스로를 이렇게 위안을 삼어도 그게 어느 순간에 또 확 이게 저기가 돼요. 어찌 됐든 이 살아오는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잘 살아온 인생이 아니고 계속 5점만 남기고 살아다 보니까 정말이지 부끄러운 인생 다시 지우고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게 그게 제 바람이에요. 그래도 아들 걱정뿐인 어머님 생각에 어떻게든 헤쳐나가기 위해 애써 봅니다.